자, 이제 수맥이 안 좋다는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수맥이 있나 없나를 찾아야 돼요. 예. 수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수맥. 그러면 수맥을 찾는다고 수맥파를 느끼는 겁니다. 수맥파는 아주 미세한 파장이에요. 우리가 뇌로서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하는 그런 기운들은 기. 그런 기는 강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난로가에 손을 쬐면 따뜻하죠. 따뜻하죠. 그럼 따뜻하다는 느낌은 내 몸이 읽어가지고 뇌에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맥파는 미세한 파장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미세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한테 다가오면 정말하자면 다가오면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나는 못 느끼지만 안 좋은 기운을 쪼이면 결국은 내 신체적인 그 생체 리듬에 교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의 기운을 느끼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정신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정신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사추나 엘로드를 이 기구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것은 내가 인식한다. 인식하니까 기구가 필요 없어. 기구가 필요 없어. 그러나 약한 것은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구를 이용해야 돼. 기구. 그럼 기구는 어떤 기구를 이용하느냐? 자, 이런 기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구가 엘로드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일자인데 그럼 꺾으면 L자형 막대라. 이런 이게 엘로드예요. 그래서 한 개 고수들은 한 개를 쓰고 그냥 하수들은 그냥 두 개를 씁니다.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수를 찾는 기구예요. 자, 이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추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엘로드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펜듈럼, 이 추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둘 다 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것만 되는데 이건 안 되고 한 사람은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뭐 지사 선택해서 내가 어느 게 잘 맞는지를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기구는 시중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이와 같이 만들어진 뭐 수맥 찾는 것 주세요. 그러면 의료기상에 가면 판매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뭐 딱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팔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엘로드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아까처럼 이거는 안테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휴대하기 편하게 볼펜처럼 꽂아다니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휴대용이 아니고 그냥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풀러가지고 나사를 해가지고 또 휴대용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요즘은 이 형태가 시중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책 쓸 당시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형태도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와이어를 꽈가지고 파장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만든 형태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쓰기 편한 걸 쓰면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기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탐사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해. 기본적인 자세. 그래서 이 약한 파장을 읽어내려고, 약한 파장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약한 파장을 내가 느끼려고 그러면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엘로드나 추를 잡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수맥이나 위에 파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응한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추나 엘로드가 이러한 엘로드나 이 추가, 그러면 수명이 있는데 가만히 매달아 하면 자기 혼자서 싹 여기 있다고 판단을 해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무기해요. 이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응? 지 스스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를 가지고 얘가 알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뭐가 인식을 하느냐? 정말 하자면 우리 몸은 파장을 받아들였어. 우리 몸은 파장을 이미 받아들였는데 이 자체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뇌까지 전달해 줄 정도의 강한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뇌로 전달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달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을 이 엘로드나 추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정말 하자면 이쪽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는 엄청난 파장이 나타나죠. 자, 우리 라디오, TV, 뭐, 그 다음에 일반 뭐, 우리가 지금 그 휴대폰 쓰고 있는 그런 내가 대화하고 하는 게 전부 엄청난 파장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막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 내가 상대편 전화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 전화기라는 수신기가 필요한 겁니다, 수신기. 내가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는 뭐 필요해요? 라디오는 수신기. 라디오는 뭐가 결합이 됐냐면 스피커가 결합이 됐어요. 그럼 라디오에 스피커가 없으면 라디오는 수신기는 이미 방송을 잡았어. 방송을. 뭐 KBS가 됐든 MBC가 됐든 SBS가 됐든 잡았는데 이게 없으면 소리 안 나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뭐냐? 우리 몸은 이제 여기다 빗대서 보면 우리 몸이 수신기다. 수맥파를 우리 몸은 읽었어.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약한 기운을 읽었어. 우리 몸이 수신기예요. 수신기인데 스피커가 뭐냐? 이게 엘로드라든가 추라든가 이게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반응을 했는데 엘로드는 있다는 의미로 이 기운으로 내 몸의 기운이 엘로드로 전해주는 겁니다. 엘로드로 전해주는 겁니다. 네. 뇌로서 전해주는 게 아니고 엘로드로 전해준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몸이 수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라디오는 이제 KBS 주파수 다르고 MBC 주파수, SBS 주파수가 달라. 그러면 주파수를 어디다가 KBS를 듣고자 하면 KBS 맞춰야 되고 MBC를 듣고자 하면 MBC 맞춰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수신기는 돼 있는데 그럼 뭘 수신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뭘 수신할 거냐. 그래서 이 주파수를 맞춘다. 이 주파수가 수신하고자 하는 목적, 즉 말하자면 이게 수맥이다. 그 다음에 유해파다. 이 수맥과 유해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주파수를 맞출 때가 어디냐.
우리 몸은 내에서 명령 내리는 대로 우리 몸은 가게 반응하게 돼 있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움직이죠. 그죠? 자율신경 외에 자율신경 외에 내에서 명령을 내리든 안 내리든 저절로 움직이는 자율신경. 즉 말하자면 뭐 우리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심장 뭐죠? 한다고 해서 안 묻잖아요. 예. 그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피 좀 묻어 그러면 안 묻잖아요. 그거 외에는 내에서 명령 내리는 대로 우리 몸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해파라는 데다가 주파수를 맞춰라. 즉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 수맥이라는 것을 탐사하러 가는데 예? 수맥을 찾으러 하는데 수맥 유해파라는 데 대해서 머릿속에 주파수를 안 맞춰놓고 딴 생각 내일 뭐 하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아니 내가 뜻밖의 방송은 MBC인데 KBS 주파수만을 맞춰놓고 왜 MBC 안 나오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주파수를 거기다가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자, 물론 기감이 좋은 사람들은 물론 멜로디를 필요 없이 아 몸으로 막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이 기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 저는 본인이 기감이 좋다 하더라도 갑자기 기구를 이용해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아, 실수가 없다. 기구가 있는데 왜 안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감을 너무 고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맥을 못 찾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다든가. 과학 증거도 얘는 절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 딴 생각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수맥 못 찾아요. 왜? 주파수 자체가 안 맞는데 어떻게 수맥을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되 항상 거기다가 정신을 집중을 하고 주파수를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 교육을 시켜보면 어른들보다요. 어린애들이 훨씬 수맥을 잘 찾아요. 왜냐면은 애들은 있는 그대로 받았어. 있는 그대로. 아, 이렇게 해서 가면 있잖아. 밑에 나쁜 파장이 올라와서 수맥이 있다든가 안 좋은 게 기운이 있으면 있잖아. 이게 이렇게 X자로 교차가 돼. 그러니까 네가 편안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참 탐사를 해봐. 그러면 찾을 수 있어. 얘기하면요. 애들은 금방 찾아내요. 왜? 애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른들처럼 잔머리를 안 굴려요.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린애들은 동물적 감각이 살아있다. 동물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느끼는 것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파수 교란이 일어나지 않게, 듣고자 하는 방송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자리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요? 자, 지금은 유해파를 맞췄는데 이것 가지고 명당도 찾을 수 있어요. 명당. 그때는 주파수를 바꿔야 돼. 좋은 기운이 나오는 데를 찾겠다 하고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수맥 있는 데는 반응을 안 해요. 수맥 있는 데는 반응을 안 하고 좋은 기운이 있는데 그때 반응이 탁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이 주파수를 잘 맞추어 나갈 때 명당도 찾을 수 있고 악터도 찾을 수 있고 수맥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몸, 그 사람 상대편 몸에 안 좋은 위치까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이 옐로드나 추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이 몸 상태가 어디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자궁쪽이 대단히 안 좋은데 병원에 가봐라.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이야. 예. 그건 뭐냐면 우리 몸도 있잖아요. 각 부위별로 비정상, 기본 파장이 있어, 기본 파장. 우리 몸도 기본 파장은 있는데 그 장기가 건강할 때
나오는 파장과 건강하지 않을 때 나오는 파장의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엘로는 유해파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용을 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안 좋은 자리를 찾겠다. 그게 땅속에 순을 찾듯이 그 사람의 나쁜 자리를 찾아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뭐 머리에 손을 대고 할 필요도 없어. 거기서 그 사람의 상대편에서 오는 그 파장을 읽어내는 겁니다. 읽어내면서 판단을 하다 보면 어디가 안 좋다. 비정상 파장. 비정상 파장이 있으면 엘로도가 반응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파수를 여기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는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찾는 것도, 못 찾을 정도는 미세한 것도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경우도 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명당도 찾을 수 있어. 안 좋은 자리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주파수 맞추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약해볼게요. 요약. 자,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라. 두 번째는 정신 집중이 필요해. 긍정적인 사고. 정말 수맥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한다. 수맥이 없으면 반응 안 한다.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정신 집중. 집중하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매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야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 아, 저 자리에 수맥이 있겠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자리에 수맥이 없겠지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이미 내 뇌파가 수맥을 읽어내는 우리 몸에 명령을 내려놔서 아, 저 자리에 수맥이 있겠네 하는 순간 있다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선입견을 버리고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맥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버려야 되고, 네 번째, 수맥파가 있으면 반드시 반응한다. 반드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수맥 탐사의 기본 자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맥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맥을 찾는 것, 유해파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찾는 것은 기관에 요청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기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엘로드라는 기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 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엘로드가 잘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엘로드는 시중에 팔기도 하고, 제 책을 사시면, 수맥과 풍수 유자리나 수맥과 명당 유자리라는 책을 사시면, 부호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책을 구입하시면, 같이 딸려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고, 시중에 의료기상에 가시면, 수맥 탐사도 달라고 이와 같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셔도 되고, 혹은, 기업자로 철사는 구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자, 방금 이런 것처럼 끝까지 쭉 뽑으면 됩니다. 끝까지 쭉 뽑아요. 뽑고 보면 이렇게 끊기게끔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끊고, 끝까지 뽑고, 이렇게 끊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90도거든요. 이게 90도. 90도로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엘로드를 이와 같이 했을 때 내리다 보기 때문에 자꾸 90도 만들라고 이렇게 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이 90도에서 약간 둔각으로 한 100도 정도로 구부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자, 잡을 때 손의 힘은 뭐 달걀이 있는 것처럼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 만들고 팔꿈치는 그냥 내 몸에 갖다 댄다.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편안하게 갖다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맥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확신을 하셔야 되고, 수맥을
찾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춰져야 수명에 의해서 내 몸이 읽어서 엘로드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의심하지 말고, 선을 기억하지 말고, 그대로 수명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쪽에서부터 천천히 수명을 찾아가도록 시선 앞으로도 뭐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여서 수면이 있는 자리에 교체받는 것 같이 이것으로 꺾여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꺾여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가니까 또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꺾여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풀리는 이 위치까지가 수면에 영향을 드린다. 자, 그래서 하나씩 봐야 되겠어요. 자, 남은 공간도 또다시 진행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아까 꺾였던 자리와 지금 현재 자리를 체크를 해도 미리 선을 그리고 체크를 해주면 또 좋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공간 끝까지 가는 데도 수명이 체크가 안 됐다. 그러면, 아, 이 공간에서 내가 진행해오는 공간과 90도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의 수명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수명이 지나갈 수도 있고, 위에 파장의 영향을 들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로서 하면 어떠냐? 추로서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편안하게 팔을 편안하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수명이 있으면 추가 사람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를 치고, 주파수 맞춰도 똑같아요. 엘로드 맞으나 추로 하나 주파수 맞으면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조금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이쪽부터 아까 진행하는 방향을 이제 해볼게요. 이 상태로 가면, 별로 추에 관심이 없습니다. 방에 있다가, 위치에 없는 게 그렇지, 추가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저 손 가만히 있어요. 손을 가만히 있는 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 흔들리고, 이 흔들린 상태가 전체 진행하는데도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다가, 지금 보니까, 저주고, 서둘러요. 추는, 에너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만, 추는 조금 반응 시간도 좀 늦고, 마지막 마무리도 좀 늦기 때문에, 추가 에너지보다는 조금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쪽으로 수명이 하나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수명이 지나가는 사람이 딱 돌아서면 이와 같이 딱 여러분들을 잡으면 이와 같이 그냥 꺾여버려요. 안 풀려요. 자, 이 상태에서 방향을 그대로 아까 지나간 진영을 좀 해봅니다. 해보면 끝까지 이렇게 풀리지 않고 간다. 그러면 이 공간 속에서는 이 수맥이 일직선으로 이와 같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질 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방향이 왼쪽으로 틀어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처럼 끝까지 움직이는 하는 게 아니고 이쯤에서 왼쪽으로 틀렸다고 말하면 이와 같이 꺾인 상태로 보다가 틀린 상태로 하는 시점에서 이게 풀려버려요. 아, 그럼 이게 더 이상 수면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왼쪽으로 꺾인 상태로 해보면 다시 조금 물러서서 수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상태로 계속 이 왼쪽으로 꺾인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아, 이쪽에 수명이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렇게 휙 돌아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내가 진행했으면 얼마나 내가 흘러오는 방향, 진행하는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지나간다, 측정된다,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공간을 좀 이쪽으로 가본 공간에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줘야 돼. 이쪽으로 가야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내가 아까 걸어왔던 방향으로 수명이 있나를 또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수면이 땡장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시면 계속 수면이 땡장하면서 움직이면 안 되고, 공간을 비켜나가시고, 수면이 아까 싸고 판단하는 장소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와서 다시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면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생각으로 이와 같이 쭉 진행합니다. 진행하다 보면 지금 반응이 안 나와요. 끝까지 가고 반응이 안 왔다. 그러면 이 사무실의 공간, 이 사무실의 공간에서는 아까 그 한 가닥 수명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명타를 찾는 방법은 이와 같이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